성매매에 무방비인 모바일 채팅 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건넨 수면제 음료수를 먹고 돈을 빼앗긴 남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채팅 앱입니다. 27살 남성으로 가정해 채팅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1분도 안 돼 이성에게 대화 요청이 들어오고 한 이용자는 만나자고 제안해 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노출 강도가 높은 사진을 보내 성매매 의사를 떠보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도 가능한 상황인데 관리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앱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꾸며온 일당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25살 이모 씨 등은 지난 4일 이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남성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가루가 든 음료수를 건넸고 남성이 잠들자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쳐 공범들과 달아난 겁니다. 이들은 대전과 경북 안동에서도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 500만 원가량을 더 훔쳤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이 빈번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앱의 특성을 악용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성매매남이 특징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잠을 재워서 그들이 소지한 금품까지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25살 이모 씨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